성남 지청장께 법정에서 만났던 얘기를 이재명 대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쌩까버렸거든요. 그때만 해도 뭐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 오기 전에 이제 변호사 시절에 범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뭐야? 좋은 기억이 아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.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수석의 통화 문제로 지금 시끄럽긴 한데 네. 사실 공천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 네. 얘기인데 두 분 다 그 얘기 한 적 없다 라고는 하고 네. 있지만 그 녹취록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요. 근데 네.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? 그걸로 이제 그 보도가 나왔고 예. 이제 불거졌고 이제 이진복 수석도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그건 아니다. 사실이 네. 아니다. 근데 이 녹취록이 어떤 거냐면 뭐 태용호 의원과 뭐 이진복 수석의 대화가 녹취가 된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. 태용호 의원이 이제 그 보좌관한테 보좌관들한테 네. 이제 뭐 아 그 대통령실 뭐 용산의 어떤 그런 정책 지원하면 뭐 네. 이게 공천이 뭐 약간 보장된다 그거 그러니까 이 태용호 의원은 그걸 가지고 과장된 발언이었다.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 간의 그런 녹취가 아닌 어떤 네. 전화하면서 뭐 보좌진한테 뭐 이렇게 그런 정황을 가지고 이제 뭐 국힘 지도부에서 그런 아니 태용호 의원이 약간 거짓말한 거를 네. 이렇게 그러니까 진화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인 게 마치 어떤 용산이 그런 공천에 네. 많이 사실이라면 네.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게 뭐 태용호 의원이 뭐 이 건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누적된 그렇죠. 면이 있잖아요. 여러 가지 네. 뭐 네. 발언 논란이나 또 뭐 그 JMS 네. 그 SNS에 올린 그런 게 쌓인 와중에 또 이번에 어떤 뭐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네. 같이 불거졌고 해서 아마 지금 뭐 지도부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. 김재원 최고위원도 예. 그렇고 아마 이제 징계 어제 긴급 뭐 윤리위가 다시 열리기도 네네. 했고 또 8일 날 뭐 윤리위가 다시 그 아마 징계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중징계가 아닐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네. 중징계. 근데 정말로 이 대통령실이 네. 총선 공천에 네. 관여를 할 분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? 아 그게 워낙 시중에서 논란이어서 네.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. 사실은 계속 뭐 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또는 네. 검사들까지 합쳐서 50명이 낙하산으로 네. 쏟아져 내려올 거다 막 네. 이런 흉흉한 소문이 막 여의대 도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. 그거는 뭐 이번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역대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여당이랑 뭐 사실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. 또 이번에도 한 배를 탔다고 이야기를 네. 하고 근데 그 어쨌든 공천이라는 게 정치적 행위고 네. 또 정치적 행위의 가장 중심에는 뭐 집권 여당을 넘어서 또 이제 용산이 있는 거고 지금으로 네. 보면 과거 청와대 그럼 협의는 거고. 해야죠 협의는 네.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 이거는 사실 이제 공식적인 제도로 보면 뭐 공천 공관이 공천 관리위원회가 네. 있고 한데 그걸 누굴 세울 거냐 또 뭐 그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네. 이제 뭐 개입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. 근데 네.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하느냐, 그렇죠. 제도적으로 하느냐는 이제 제도적으로 다른 거죠. 네, 네. 근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도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.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오해 줄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좀 사과하는 자리였다. 근데 네. 엉뚱한 방식으로 좀 풀어낸 것 같아서 안타깝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죠. 어떻게 보셨나요? 태용호 의원이 어제 긴급 뭐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은 떳떳하다. 나 한 점 뭐 부끄러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. 그런 거가 사실 축대를 했느냐. 네. 근데 그러니까 설사 이제 그 녹취록이 본인이 뭐 과장이 섞인 발언이었고 뭐 이런 게 뭐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도 그런 게 어쨌든 이제 뭐 유출이 됐고 네. 또 그게 보도가 됐고 이게 전국을 되게 흔들고 있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됐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뭐 본인은 뭐 떳떳하다고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뭐 지도부 내에서도 아까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뭐 장해찬 청년 네. 최고위원도 다들 좀 그런 부분 또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제 바로 이제 이거를 병합해서 네. 윤리에서 이제 해달라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상황이 시급하고 네. 뭐 사실은 야당이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
식으로 굉장히 지금 뭐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네. 지금 여당이 지지율로 보면 전혀 그런 네. 걸 못하는 게 사실은 뭐 용상박이라고 여당은 지금 지도부 리스크, 야당은 이제 돈봉투 리스크. 예. 뭐 경중을 따 사실 어떤 사법적 입장에서 보면 돈봉투가 뭐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이런 뭐 말 몇 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그렇죠. 건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예. 그런 거를 전혀 어떤 효과를 못 누릴 정도로 지금 여당 지도부의 어떤 발언 리스크 이게 설화 뭐 지도부의 설화가 되게 큰 거죠. 그러니까 여당은요 네. 안정적으로 가야지 저렇게 네. 시끄러 지도부가 시끄러워서 지지율 까먹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. 솔직히 말하면. 네. 근데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 좀 안타깝겠죠. 네.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네. 이 여야 원내 대표와의 회동할 네. 수 있다 네. 꺼냈는데 야당은 바로 이재명 대표와 회동이 네. 우선이다 하고 네. 쳤어요. 그런데 네. 지금 그 여야 원내 대표 회담이 가능한지 네. 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은 가능한지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확실히 대통령실 기류가 바뀐 게 어떤 전임 박홍근 원내 대표 또 네. 이재명 대표 때는.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이제 뭐 용수회담, 양자회담, 네. 윤 대통령과 만나게 해달라고 네. 했는데, 대통령실은 전혀 이제 뭐 열려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아니었죠. 그게, 네. 올 1월에 정진석 당시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말을 했거든요. 이제 범죄 피의자와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냐.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용산 분위기 가장 잘 보여주는 발언 같고요. 왜냐면,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가 됐고 이제 또 뭐 기소된 것도 있고 지금 계속 뭐 체포 영장도 지난번에 뭐 부결하니 부결되긴 했지만 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과 만남이 사실은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이번 지도부가 민주당에서 이제 지난달 말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박광훈 아 네, 박광훈 박광훈 네. 물론 네. 저희 네. 박광훈 원내대표는 네. 되게 대표적인 비명계 지난 그렇죠. 대선 경선 때는 이낙연 네. 대표 이제 캠프 핵심 참모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이 민주당이 친명계 위주였잖아요 내색이었고 네.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와 윤 대통령 만남이 사실은 뭐 불가능한 구조였는데 그래서 박광훈 원내대표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. 하고 있고. 구체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여당 원내대표, 또 네. 박광훈 원내대표, 또 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제 네. 곧 또 새로 바뀌고 네. 하면 만남이 있으면 윤 대통령 그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부르면 갈 수 있다라고까지 네. 지난번 정부수석이 가서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네.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우선이다. 그렇죠.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. 할 수밖에 없죠. 뭐 거기서 이제 뭐 넙죽 이렇게 그렇죠. 봅시다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일단은 거절을 1차적으로 거절을 했는데 근데 뭐 야당에서도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만날 수밖에 없을 거다. 왜냐하면 이제 야당도 아는 거죠.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뭐 네.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알고 있고. 근데 왜 불가능한 겁니까?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윤 대통령이 이재명 네. 대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정말 궁금해요. 왜냐하면 옛날에 네. 성남지청장 때 네. 법정에서 만났던 얘기를 이재명 대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쌩까버렸거든요. 네. 기억 안 난다는 듯이 네. 뭔가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뭐 좋은 기억이 아니었을 수 있죠. 그러니까요. 뭔가 그때, 좋은 기억이 아닌 것 같은 느낌. 그때만 해도 뭐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 오기 전에 이제 변호사 시절이었고 그 성남 지역의 일기 변호사였죠. 네. 그냥. 변호사였고 뭐 구체적인 일화는 알 수 없지만 네.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이 아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. 뭔가 범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봤을 때 그 변호 과정에서 이 사람 뭐야?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까지 지낸 뭐 네. 수십 년 이제 검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혐의만 해도 뭐 대장도 뿐만 아니라 뭐 야당 대표 중에 저만큼 많은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역대 역사상 없었어요. 네, 지금 뭐 추려 봐야 될 정도로 되게 많고 한데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어떤 뭐 피고 피자
만났을 때 이게 어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.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예 이재명이라는 사람 만날 가능성은 제로다 해도 될까요? 만남은 뭐 행사장에서 아니, 지금 그러니까 몇 번 만나는 건데 그 공식 테이블에서 영수회담으로 만날 가능성은 제로다. 뭐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겠죠. 근데 네네. 어떤 공식적으로. 양자나 뭐 여야 대표 회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 어렵겠다. 게 아닌가. 네. 그런데 반면 김기현 이제 국민의힘 대표와는 굉장히 잦은 만남을 가졌다고 네. 알려졌습니다.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대통령과 네.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닷새에 한 번꼴로 만난 게 되는 거잖아요.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? 뭐 공식적인 만남 외에 뭐 비공식적으로 또 어떻게 티타임. 했는지까지는 네. 뭐 알 수 없지만 자주 만났죠. 미국 가기 전에 지난달 20일에도 그 대통령실에서 만났었고 만찬을 했었고 네. 그 가기 전에 이제 방미 또 주요 안건 또 가기 전에 어떤 국내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갔다 오자마자 또 화요일날 또 네. 만났죠. 그 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간다고 해요. 그래서 또 여당 입장에서는 또 지금 당장 있는 뭐 법안 처리 문제들도 있을 거고 또 방미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의제들. 그래서 뭐 여당과의 어떤 만남은 되게 뭐 활발한데 네. 문제는 지금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처리나 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좀 더 어때 이번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도 뭐 협치에 한 네.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손을 내밀 필요가 있겠죠. 네. 네.